나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래. 네, 알겠습니다. 알았지? 네. 빅팀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팀워크. 그 리더십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팀들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고 할 만큼 뛰어난 팀이에요. BI가 리더이긴 하지만 바비와 진환이의 그런 엄마, 아빠, 형의 역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오늘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훌륭한 군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 차원에서 YG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가수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들은 물론 나머지 세 명과 끈끈한 정이 이미 들었겠지만 만약에 또 다시 본인들을 위한 팀을 꾸린다면 어떤 친구가 자기 팀에 더 도움이 될 거를 아마 현명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.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고요. 되게 기분이 나빠요. 기분이 많이 상했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여기 2년 반 동안 한 게 결국 이건가?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저 세 명만큼의 그런 믿음을 많이 못 줬구나 하는 것 같아. 불안한 취급을 받기가 싫어.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. 기분이 지금 너무 상해.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무 좋아.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언제나 지니고 살았는데 걱정했던 일이 현실 이렇게 딱 다가오니까 믿고 따르던 셋이랑 동떨어진 느낌? 동해 오브라 다르지 못하다. 이것도 잘하면 되지. 아, 너무 추워. 왜 울어? 울 수밖에 없어. 솔직히 난 제 마음을 알아. 제가 항상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불안할 거라는 거 아는데 형이 있잖아. 슬퍼요 많이. 위로해 주고 싶어도 저는 살아남은 거잖아요.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도 그 세 명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. 갈 거야. 이렇게 갈 거야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나 걱정돼? 약간의 걱정은 당연히 다 있지. 근데 그럴수록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. 된다고 해야지.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. 지금 멤버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든 간에.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믿고 있어요. 믿어 의심치 않아요. 그냥 전 제 자리를 지키면서 팀을 지켜야죠. 자기 할 거 열심히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 여섯 명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 진짜 안 돼요. 저 다 지키고 싶고 나 진짜 같이 하고 싶고 여태까지 너무 간절해왔던 거고 유일한 바람인 거고 그냥 데뷔가 아니라 여섯 명에서 데뷔니까 그게 진짜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거니까 좀 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. 그냥 나는 떨어질 애가 아니니까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그냥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. 그냥 무대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보다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. 당연히 싫지만 또 저의 또 실력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정말 우리들끼리 물고 뜯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되게 독하고 험난하고 잔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. 제가 안 될까 봐. 제 인생에서 제일 가까운 기회일 수도 있는데 놓칠까 봐 제 걱정. 이 팀에 합류해서 데뷔를 하는 게 목표니까 그건 지금도 똑같은데 그냥 상황은 조금 바뀐 것
끝까지 합류해가지고 하고 싶어요. 왔나보다. 싸움에서 안 지내고 괜찮았어요? 불청스럽고 재수가 없어요.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별로였어. 제대로 안 하려고 했어 내가? 연습하는 거 본 적이 없어. 억울하지. 되면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. 따라와 줬으면 했었는데. 다 이길 자신 있어? 지금 나만 느끼는 거야 이렇게? 팀이 안 되면 안 돼. 하려는 의지가 없어. 내가 왜 해야 되지 지금? 임시 멤버잖아요. 최소한 그림은 깨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보였으면 좋겠어. 의지라든지 실력이라든지